네, 오늘 증권가에서는 어떤 종목에 주목을 하고 있을지 만나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메리츠 증권 강남 금융센터에 황혜수 차장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장에서 어떤 종목에 주목하고 계십니까? 오늘은 만도를 말씀드리겠는데요. 만도 같은 경우는 1분기 호실적에 이어서 2분기 같은 경우는 중국의 그 봉쇄가 시작되면서 약간 슬로우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지만 2분기 실적을 저점으로 하반기부터는 굉장히 빠른 수익 개선이 기대된다라는 점이 매력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만도 같은 경우는 주요 매출 부분 중에 중국향 매출이 어느 정도 포지션이 있는 업체인데요. 최근에 중국의 락다운이 어느 정도 좀 해소가 되고 중국에서의 지방 정부에서 그 신차 구매 관련된 불량책을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2분기는 그 봉쇄에 따른 어느 정도 실적이 조금 훼손되는 부분은 있겠지만 하반기부터는 이런 부양 정책에 같이 수혜를 받아 큰 폭의 이익 성장이 기대된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동사 같은 경우는 그 하반기에 북미 쪽과 그 해외 매출 쪽, 자율주행 쪽에 그 매출이 큰 폭으로 증가될 것이라는 게 매력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특히 북미향 BEV 업체 생산이 증가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이에 따른 온전한 수혜를 만도가 볼 것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자동차 부품주 중에서는 가장 실적 성장과 가시성이 높은 만도를 관심 있게 보시는 것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만도 같은 경우에는 부품주 안에서도 사실 현대모비스보다 더 선호가되는 종목이기도 한데 그런데 간밤에 또 현대차 측에서는 수출이 좀 줄어들었다라는 소식이 나왔거든요. 그 부분은 아무래도 조금 부담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실질적으로 말씀해 주신 대로 그 수출 물량이 줄어든 것에 피해를 볼 수는 있겠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만도 같은 경우는 해외향 매출이 어떤 주가의 키포인트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어떤 국내 매수가 부진한 것에 대해서 주가가 조정이 나온다면은 매수 포지션으로 접근하시는 것이 유효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래도 만도의 실적에는 큰 영향은 없을 것이다라는 전망을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은 오늘 시장 전략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금융시장 전에는 미국 나스닥과 다우지수가 모두 큰 폭으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그동안 그 랠리를 이끌었었던 인플레이션 관련된 종목이라든지 에너지 관련된 종목에 대해서 차익 시장이 나오는 반면에 그동안 조정을 받았었던 대형 기술주들, 반도체라든지 전기차 쪽에 상승이 큰 폭으로 나타나는 모습이 보여줬습니다. 또한 중국향 ADR 그 전기차 관련된 종목들도 10% 가까이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국내 증시도 비슷한 흐름이 나타날 것으로 보여진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월요일 연휴를 앞두고 특히 오늘은 금요일이기 때문에 거래량이 약간은 작아질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시면서 오늘 시장만 봤을 때는 상승으로 시작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지만 어느 정도 조금 그 상단을 막히는 그런 장세가 나타날 수 있고 성장주와 개별주 섹터로의 어떤 수원매가 계속해서 나타나는 개별주, 개별업종 장세가 연출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개별주에 대한 투자 전략을 전해주셨는데 만약에 개별주에 대해서 이슈를 따라가지 못하는 분들이라면 지금은 뭐 매수 타이밍이 아니다라고 봐도 될까요? 당일 상승하는 종목에 따라서 급하게 매수하시기보다는 성장 섹터에서는 방향성이 명확한 2차 전지 관련주에서 조금씩 포트 비중을 늘리시는 전략을 추천드리겠고요. 내수주와 관련돼서는 의류 섬유 쪽이 2분기 실적이 굉장히 좋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그 의류 쪽, 섬유 쪽, 그쪽 섹터에 관심을 두시는 것도 유효하겠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반도체 쪽에서는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 이익 개선이 가시화되는 중소형주로 대응하시는 것이 오히려 조금은 나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황혜수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